2012년 극장가에 늑대계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룬 범죄 수사 드라마가 등장했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을 파헤쳐가는 두 형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하울링.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형사를 시사 현장에서 먼저 만나봤습니다. 2012년을 사로잡을 최강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생계형 만년 형사 송강호 씨와 신참 여형사로 변신한 이나영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범죄 수사 드라마 하울링으로 관객들을 찾아온 이들. 시사회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화는 강력계 만년 형사 상길이 새파란 신참 여형사 은영과 사건을 맡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몰라, 가자. 선배님, 저 뭐부터 할까요? 나가 있어. 예? 할 거 없으니까 나가 있으라고. 시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상길과 은영은 분신 자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지만 이 사건이 계획된 살인임을 알아내는데요. 뭐야? 다살이야? 상길은 승진 욕심에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인 수사에 나서고 매번 은영의 의견을 무시하죠. 살인견이 사람을 습격해 물어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두 사람은 피해자들의 몸에 난 상처가 늑대계의 지심을 알게 되는데요. 늑대 같던데. 과연 이들은 왜 살해된 걸까요? 늑대계는 어쩌다 살인견이 되었을까? 영화는 개와 늑대의 교배 중인 늑대계에 의한 연쇄 살인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로 강력계 형사로 돌아온 대한민국 대표 배우 송강호 씨. 그런데 이번엔 여주인공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이라고요? 저는 이 작품을 선택할 때는 뭐 오히려 비중이 더 작았어요. 그 시나리오 제가 받았을 때는 거의 뭐 지금은 같이 이렇게 주연 같이 보이지만 그때 시나리오상의 조연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작은 분량이었는데 이제 좀 다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두타 평시되었던 영화가 됐는데 그런 비중을 떠나가지고 이 작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음으로 좀 이게 많이 감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범인보다는 사건 뒤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려는 신참 여형사 역에는 배우 이나영 씨가 맡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특유의 감성 연기와 더불어 액션 연기까지 소화. 새로운 여형사 캐릭터를 선보인다고 하네요. 이나영표 형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여자 형사에 대한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장르적인 장치였던 것도 있고 아니면 좀 이미지화가 좀 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그런 여형사의 이미지화를 조금 죽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형사 강력 팀 안에서의 좀 현실적인 부분들 오히려 그리고 영화 전반에서 그렇게 여자 혼자라고 해서의 뭐 어떠한 외모상이나 전체 룩들이나 어떠한 캐릭터들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영화 전반에 조금 깔려 있고 싶은 그런 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안정된 연기력으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었던 배우 이나영 씨. 그동안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그녀. 이번엔 섬세한 감정 연기로 관객들의 시선을 빼앗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처음엔 좀 많이 버벅거렸고요. 그거를 감독님께서 굉장히 많이 잡아주셨고 그게 참 어려웠어요. 왜냐면 굉장히 안에 매컷마다 매신마다 많은 감정들을 갖고 연기를 했어야 됐고 또 감독님께서는 어떠한 포장도 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미간의 찌푸림, 눈에 힘을 주는, 눈물을 흘리는 어떠한 오히려 좀 장치적인 요소들을 다 빼면서 안에서 좀 다부지게 다져서 내야 되는 느낌들이어서 저도 솔직히 지금 봐도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하라면 좀 아직도 어려울
그런 감정들이고요. 이번 영화로 처음 연기 호흡을 맞춘 두 사람. 만년 형사와 신참 여형사. 캐릭터만 봐도 궁합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이 맞춘 연기 호흡 어땠을까요? 이나영 씨하고 또 잘하고 있는 후배지만 이번 작업은 이번 처음인데 원래 이렇게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너무나 편안하게 현장에서도 그러고 우리 깜짝 놀랄 정도로 편안함을 주는 그런 여배우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저한테는 선배님으로서 아니면 어떠한 다른 면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걸 주셨고 또 정말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시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안 어울릴 듯 묘하게 어울리는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는 영화인 만큼 핑크빛 로맨스가 있을 법한데요. 기대해도 될까요? 저도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선배님과 작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감도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상길과 은영이 약간 그런 조그만 희망들을 관객들한테 주면서 티격태격거리다가 오히려 이게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뭐 인간상의 외로움 뭐 이 미모를 통한 이런 거가 아닌 오히려 두 형사의 약간 이런 감정들이 좀 나중에 희망을 걸까라는 약간 속임수 같은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그래서 찍으면서도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더 즐겁게 찍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뒷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진중해지지만 그런 앞에 그 아이러니하면서 약간 티격거리는 부분이 그래서 앞에 찍으면서 아마 예전같이 그런 통과제리 같은 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촬영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본에서부터 그런 게 있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을 재밌게 생각하고 촬영을 시작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이 만나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범죄수사 드라마 하울링. 최고의 재미와 감동 기대해봐도 좋겠죠? 여러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종류의 영화들이 다 있지만 또 이런 영화의 어떤 또 느낌들이 또 다른 영화에서는 또 느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좋은 느낌으로 간직되는 영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012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늑대계 연쇄살인 수사극 하울링. 오는 2월 두 형사의 추적이 시작됩니다.